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을산에 단풍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한 설악산은 벌써 중턱까지 붉게 물들었는데요. 이번 주말쯤엔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정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르렀던 산등성이를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을 휘감은 붉고 노란 기운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달 초 정상에서 시작된 형형색색 단풍은 어느새 산 중턱까지 내려왔습니다. 깎아지른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뽐냅니다. 해발 약 500m까지 물들어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예쁘네요. 단풍 이제 시작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좋은 사람과 같이 오니까 더 좋습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됐습니다. 단풍은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있을 때 생깁니다. 올해는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 등 기후변화 탓에 산 풍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악산 전체의 80%가 붉게 물드는 단풍 절정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단풍나무류를 기준으로 설악산은 오는 22일, 지리산은 25일, 한라산은 다음 달 6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는 3일 정도 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첫 단풍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 예년 수준만큼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해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정하고 등산 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